이번 시간에는 여행 중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왕 그 국가 간 이동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을 계획하실 때는 뭐 렌트카를 이용하시기가 힘들다 그러시면 택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. 택시. 왜냐하면 기사가 있는 차량을 선택하시게 되면 외곽에서 주무시게 될 경우에 기사들 숙박비까지 같이 부담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식대까지 다 같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냥 편도로 택시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. 볼트라든지 얀덱스 뭐 이런 택시 어플들이 있는데요. 그 어플들을 이용하셔서 다니시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가족 단위로 뭐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마슈트카를 탈 수 없어요. 되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마슈트카 안에서 이 사람들 조지아 사람들의 특별한 그 냄새가 있습니다. 치즈 냄새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합니다. 먼 외곽의 경우 뭐 기차 그 아르메니아 예레반 조지아의 경우는 기차를 뭐 이용할 수도 있고 항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뭐 조지아 여행을 하고 아르메니아를 넘어간다든지 할 때는 모타짤라라는 데 가서 택시를 타면 되는데요. 택시는 인원별로 해서 요금을 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미니밴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조금 뭐 큰 차